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누군가를 부르면 그 부르는 이름에 따라 어떤 느낌이 떠오를 때가 있죠. 엄마 하면 괜히 눈물이 날 때가 있고, 아버지 그러면 든든한 뭔가가 떠오르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언니라고 부르면 어떤 게 떠오를까요? 이혜인님은 따뜻한 그리움이 밀려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KBS 라디오 독서실입니다.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은 이종호 작가의 작품 플루토의 후예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국 공포문학 단편선 4편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이종호 작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혹시 영화 분신사바를 아시나요? 그 작품을 쓴 작가입니다. 장편소설로 이프, 흉가, 분신사바, 귀신전 등을 출간했고요. 지난 2004년 한국 공포소설 최초로 분신사바가 일본과 태국에 수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종호 작가는 작품 소개한 후에 만나보죠.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이종호 작가의 플루토의 후예입니다. 플루토의 후예. 이종호. 이곳은 한강의 멋진 야경이 내려다보이는 스카이라운지 창가다. 영서와 난 모처럼 여유를 부리며 신비스럽기까지한 밤의 분위기에 흠뻑 취했다. 생각해보니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게 상당히 오랜만이다.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각자 회사 일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결혼 준비로 바빴던 탓이다. 우린 사흘 후 결혼한다. 그러면 우리 더 이상 헤어질 필요 없겠네. 물론이지. 우린 하나가 되는 거야. 자, 그런 의미에서 건배. 건배. 결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챙기느라 바빴지만 그래도 나는 시댁 식구들이 없어서 그럼. 미안. 자기 가족 없다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내게도 결혼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근 20년 가까운 세월을 혼자 살아왔기 때문이다. 단지 가족과 떨어져 지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족이 없다는 소리다. 그래서 난 결혼 그 자체보다 가족이 생긴다는 사실에 더 흥분되고 설렌다. 처음 영선의 집에 인사를 갔을 때 분위기가 잠시 가라앉았던 순간이 있었는데 가족 얘기가 나왔을 때였다.
그래. 부모님은 뭘 하시나? 아니, 왜 그렇게 놀라나? 말씀 안 드렸어? 그게 기회가 없어서. 왜 그래, 영수야? 뭔지 말을 해. 실은 제가 어릴 때 부모님하고 형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왜 이러지? 아이고, 그 어쩌다가 무슨 사고를 당했나? 아, 예, 그게... 자기야.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아, 그냥 창밖 보고 있었어. 치, 거짓말.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 그런 표정 짓고 있는 거 보면 나 속상할 것 같아. 내 표정? 내 표정이 어땠는데? 본인은 모르겠지만 가끔 지금처럼 생각에 잠겨있을 때가 있어. 그런 때는 뭐랄까, 표정이나 분위기가 평소와 완전히 달라서 낯선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그럼 내가 모르는 엄청난 비밀을 민석 씨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야. 엄청난 비밀이라니, 그런 게 어딨어. 결혼하고 나서도 이런 기분 들면 좀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민석 씨. 어? 혹시 말야, 민석 씨 가족과 관련해서 내가 알아야 할 게 있다면 지금 말해줬으면 좋겠어. 가족 얘기 나올 때마다 늘 그런 낯선 표정 짓잖아. 맞아. 영선 이 말이 다 맞아. 민석 씨 가족들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한 번도 나한테 얘기해 준 적 없잖아. 이제는 나도 들어야 할 자격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 다른 사람은 물론 영서에게도 부모님과 형의 죽음에 대해 정확하게 얘기한 적이 없다. 지금 그 얘기를 들려준다면 영서가 늘 궁금해하던 또 다른 질문에도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영서가 그토록 좋아하는 고양이를 내가 왜 싫어하는지, 우리가 결혼하더라도 고양이만큼은 왜 절대로 키울 수 없는지. 난 오늘 민석 씨 가족 얘기 꼭 듣고 싶어. 내가 우리 가족 얘기, 정확하게 우리 가족의 죽음에 대해 얘기하는 건 19년 만에 처음이야. 우리 아버진 빌라를 지어서 분양하는 일을 하셨어. 아버지는 빌라를 분양해 번 돈으로 제일 먼저 우리 집을 사셨지. 그게 내가 중학교 1학년 때야. 그 집은 변두리에 있었고 낡고 음침했지만 우리가 이전에 살던 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컸어. 아버진, 나중에 땅값이 오를 걸 대비해서 그 집을 사셨던 거야. 하지만? 우린 그 집으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어. 물론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셈이지만 그 집으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어. 민석아, 그 탁자는 이쪽에 놓고. 예. 여보, 그 통 바로 내놔요. 예. 엄마, 집이 뭐 이래요? 네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넓기만 넓었지 완전 폐가잖아. 폐가는 무슨, 집이 낡아서 그래. 살다 보면 정들고 괜찮을 거야. 여보, 그 다들 이사하느라 지쳤는데 저녁 먹어야지. 예, 알았어요. 야, 너
사당집 있는 거 봤어? 아니. 근데 형, 사당집이 뭐야? 뭐긴 뭐야. 죽은 사람 모셔놓는 곳이지. 그런 게 왜 있어.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그러게 말이다. 빨리 정리하라고 뭐해? 예. 처음으로 집을 갖게 된다는 사실에 들떴던 가족들은 이사한 집에 들어가 보고는 적잖이 실망했다. 넓기만 했지 폐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낡은 데다 집이 너무 외진 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집 뒤쪽으로는 야산이 있었는데 기분 나쁜 기운을 뿜어내는 아카시아 나무가 무성했고 누구의 것인지도 모를 버려진 사당집까지 있어 분위기가 음산하기 짝이 없었다. 무엇보다 끔찍했던 건 날이 저문 후 집 밖에서 수십 마리의 음산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온다는 사실이었다. 게다가 집안엔 커다란 쥐가 들끓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때 형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나는 중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였다. 아, 또 시작이야? 아, 여보, 난 쥐 때문에 못 살겠어. 난 학교도 너무 멀어. 형, 안 그래? 학교도 멀고 난 집 뒤에 있는 사당이 너무 기분 나빠. 그럼. 그러니까 집이 싸게 나온 거지.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참고 살다 보면 10년 후쯤엔 땅값이 지금의 10배는 넘게 올라갈 거다. 아니, 이런 집에서 10년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살아야지. 그리고 당신, 생활비 좀 아꼈어. 여보, 왜 그래요, 점점. 내가 뭐? 아껴 쓰려는데 뭐 잘못했어? 아니, 당신 이 집으로 이사 온 뒤로 신경도 예민하고 소리도 잘 지르고 돈 얘기도 많이 하고. 시끄럽고 밥이나 먹어. 그리고 2층 방 새 놓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새를 놓으려면 수리라도 해야지. 이런 집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잠자코 시키는 대로 하란 말이야.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주먹을 쳐들었다. 실제로 엄마를 때리진 않았지만 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의 사업은 이사를 한 후부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아버진 자나깨나 입에 돈 소리를 달고 다녔고 화를 내는 일이 점점 많아졌다. 아버진 거의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왔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불안감이 아버지를 비롯한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민석아! 이리 좀 와봐. 나오래. 밖에 나오면 고양이 소리 더 잘 들려서 싫단 말이야. 야, 마당에 낙이 깔려 있는 거 이상한 안개 같은 거 보이지? 근데 왜 이렇게 춥지? 아이씨, 이런 집에는 이사를 하지 말았어야 해. 이 집하고 뒷산에 귀신이 산대. 귀신? 이상한 안개 같은 거. 이게 죽은 사람들 넋이래. 형의 얘기를 듣는 순간 오싹하고 소름이 끼쳤다. 형의 말처럼 밤만 되면 정체를 알 수 없는 푸른색의 기운이 집 주변을 에워쌌다. 언뜻 보면 안개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다른 집은 괜찮은데 유독 우리 집만 그런 걸 보면 단순히 안개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는지 알아? 이 집은 귀신이 사는 집이래. 뒷산에 사당집 있는 거 봤지? 어, 사당집이 왜? 이 집은 거기 사는 귀신의 집이래. 여기 대 슈퍼할머니 있지? 그 할머니가 알려줬어.
나쁜 일 당하기 싫으면 얼른 이사 가라고. 그리고 고양이 소리와 함께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 절대로 집으로 들이지 말래. 고양이 소리와 함께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 절대로 집에 들이지 말라고? 그러고 보니 동네 사람들이 나만 지나가면 이상한 시선으로 흘끗거렸던 게 생각났다. 플루토를 만난 건 그 무렵이었다. 그날도 학교에 갔다 와서 거실에 무료하게 앉아있는데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야, 심심한데 잘됐다. 낮에 고양이 소리가 들려오긴 처음이었다. 소리를 듣는 순간 소름이 돋을 정도로 온몸에 생기가 돌았다. 예전부터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었지만 집이 좁은 데다 아버지가 무서워 말도 꺼내지 못했던 것이다. 고양이가 집 뒤에 있나 봐. 어디? 나는 숨을 죽이고 있다가 얼른 부엌으로 갔다. 평소 엄마가 고등어를 자주 구워주었기 때문에 부엌에는 늘 먹다 남은 생선이 있었다. 살점이 조금 남은 생선을 가져와 담벼락 옆에 놓고 고양이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이전까지의 무료함과 외로움은 눈 녹듯 사라졌다. 생선이야, 와서 먹어. 어디? 어? 사당 안에 있는 거야? 사당 안에서 뭔가 움직이네. 어? 아까 그 고양이다. 아니, 그럼 저 고양이는 사당 안에서 귀신과 함께 사는 거야? 까만 털로 뒤덮인 놈의 덩치는 그동안 봐왔던 어떤 고양이보다 커 보였고 한쪽 눈에 칼자국처럼 길게 난 상처가 인상적이었다. 놈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생선 앞으로 다가와 혓바닥을 내밀고 핥더니 제법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다. 내가 매일 생선 가지고 오니까 너도 이제 내가 편한 모양이구나. 아, 그리고 네 이름은 플루토야. 어때? 마음에 들어? 검은 고양이란 책에 나오는 고양이 이름이 플루토야. 그 고양이도 검은 고양이거든. 플루토는 가져다주는 음식을 당연한 듯 먹어치우면서도 결코 고분고분해지지 않았다. 손을 뻗어 쓰다듬기라도 할라치면 이내 털을 곤두세우고 이빨을 드러내곤 했던 것이다. 나는 플루토와 함께 있는 동안 마치 인간을 대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놈의 건방지고 도도한 눈빛이 싫었다. 할 수만 있다면 플루토를 여느 애완동물처럼 주인의 보호 아래서 고분고분 복종하는 고양이로 길들이고 싶었다. 놈을 길들이고 괴롭히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음식이란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다음 날부터 플루토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다. 플루토, 오늘은 음식이 없어. 음식을 먹고 싶으면 고분고분하게 굴어. 난 네 주인이야. 알았어? 자, 내 손을 핥아봐. 이 녀석이 이 손목을 핥히다니. 그렇게 털을 곤두세우고 놀아보면 어쩌겠다는 거야. 얘네도 모르는 너 같은 가짜는 고양이 새끼 확 밟아서 죽여버려야 해. 죽여버려야 돼. 굶기고 때려서 복수할 거야.
어젯밤 고양이 소리 때문에 잠을 설쳤더니 머리가 다 아프다. 플루토 그놈이야. 어? 플루토라니?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고양이 주제에 날 무시한다고. 그놈이 나한테 복수하느라 계속 울어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웅덩이에다 함정을 만들어서 플루토를 잡아야 돼. 잡아서 그 다음에는? 말 잘 듣도록 훈련을 시켜서 집 안에 있는 쥐를 잡게 하는 거지. 아, 그래? 그거 좋겠다. 여기가 내가 늘 음식을 놓아두던 자리거든. 여기에 구덩이를 판 다음 나뭇가지로 덮은 다음에 음식을 살짝 올려주면 고양이가 와서 음식을 먹으려다 빠지겠네? 당연하지. 다 됐다. 나뭇가지를 덮으니까 감쪽 같다. 이제는 고양이가 빠지기만 기다리면 되겠네? 우린 담벼락에 숨어 플루토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형은 30분을 못 견디고 자리를 떴지만 나는 부지깽이와 플루토에게 씌울 목줄을 들고 끈기 있게 기다렸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잠깐 졸고 있던 나는 날카로운 고양이 울음에 화들짝 잠이 깼다. 어? 플루토! 이놈 잡혔구나! 놈은 나를 올려다보며 발톱을 곤두세우고 처절하게 울어댔다. 지금 돌아보면 당시 내가 얼마나 정서적으로 피폐하고 불안했는지 그 일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난 이전에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욕설을 쏟아내며 들고 있던 부지깽이로 플루토를 내리찍기 시작했다. 죽어버려! 죽어! 죽어버리라고! 죽어! 처음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 순간에 뭔가가 머릿속에서 부글거리며 끓어오르던 분노의 뇌관을 건드린 것 같았다. 온몸에서 무시무시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고 영혼은 분노의 광기에 흠뻑 취해 있었다.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플루토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무섭게 발광하는 소리가 심장을 찢어발기는 것처럼 고막을 파고들었다. 폭풍처럼 격렬하게 몰아치던 광기가 사라지고 정신이 들었을 때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호공을 주시하고 있었다. 몸에서 뭔가가 빠져나간 것 같은 허탈감이 마치 자위를 한 후의 기분과 비슷했다. 함정 안을 들여다보니 플루토는 진작 숨이 끊어진 뒤였다. 오늘은 학교 안 가는 날이니까 다들 푹 자라. 네. 플루토를 구덩이 안에 넣고 덮어놨으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밤. 그래도 내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돼. 웅덩이가 파헤쳐져 있어. 없어. 플루토가 사라졌어. 플루토는 부활한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단 한 번도 마음을 푹 놓고 잔 적이 없다. 지금까지도. 플루토는 직접 눈앞에 나타난 적은 없지만 늘 주변을 맴돌며 자신의 존재를 일깨워줬다. 엄마가 부엌에 남겨놓은 생선이 없어진 건 시작에 불과했다. 언젠가는 아침에 방을 나오는데 뭔가 딱딱한 게 밟혀서 보니 방문 앞에 죽은 쥐가 놓여 있었다. 쥐의 목에는 이빨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나는 그게 플루토의 소행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며칠 뒤에는 놈이 장독안에 쥐를 넣어두었다. 엄마는 몸져 누웠고 아버지는 무슨 생각인지 그대로 집을 나갔다. 아버진 밤이 늦어서야 돌아왔는데 노란 줄무늬 고양이 한 마리를 안고 돌아왔다. 망할 놈의 쥐새끼들, 어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아버지는 쥐덫을 비롯해 쥐약까지 꺼내더니 집안 구석구석에 설치하거나 뿌리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사온 고양이는 플루토와 달리 온순하고 귀여웠다. 내가 목덜미를 쓰다듬으면 이내 스르르 눈을 감곤 했다. 그 고양이에겐 특별한 이름 대신 그냥 냥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아버지의 극약 처방 덕분인지 냥이 덕분인지 쥐는 확연히 줄어들었다. 플루토도 한참 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난 놈이 완전히 사라져서 다신 돌아오지 않았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아니었다.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긴 장마가 지루하게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다. 여기 좀 봐봐.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 어? 정말? 야, 민석아. 너도 와봐. 양이가 새끼 낳았어. 어? 어디? 어머, 귀여워라. 근데 이상하네. 아빠가 까만 고양이인가 봐. 마침 그 순간 천둥과 함께 번개가 내리쳐서 나는 자리에서 거의 펄쩍 뛰어오를 정도로 놀라 비명을 질렀다. 노란 양이의 품에서 꼼지락거리는 검은 고양이 새끼들. 그랬다. 그들은 모두 칠흑 같은 빛깔의 검은 고양이들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플루토가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무슨 비가 이렇게 오니? 어? 하천이 범람해서 오늘은 학교 안 가도 된대요. 그러니? 어서 들어가자. 민석이 넌 뭐해? 안 오고. 예. 잠깐. 그냥 두세요. 민석이가 원래 고양이 좋아하잖아요. 비 맞지 말고 어서 들어와. 나는 식구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양이에게 다가갔다. 아버지가 냥이를 넣어왔던 철제 박스 안에다 냥이와 새끼들을 밀어넣었다. 죽어야 돼. 플루토! 냥이! 죽여버릴 거야. 나는 숨을 헐떡이며 금방이라도 범람할 것처럼 물이 부른 하천 앞으로 다가섰다. 위험을 느낀 양이와 새끼들의 울음소리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처절하게 변했다. 나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거센 물살 속으로 박스를 집어던졌다. 무거운 박스는 잠깐 물 위에 머무르다 이내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지겨운 양이의 울음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집을 둘러싼 안개가 유난히 짙어진 것 같았다. 어둠이 내리면서 사방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여러 명의 어린아이가 한꺼번에 돌아가며 우는 것 같은 그 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음산하고 소름이 끼쳤다. 그것은 마치 냥이의 죽음을 알고 있다고 원망하는 고양이들의 울부짖음처럼 들렸다. 난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 2층 형의 방으로 올라갔다. 초인종이 울린 건 그때였다. 시간에 누구지? 사당에서
사람들이 날 보고 있어. 형, 무슨 소리야? 사당에서 사람들이 날 보고 있어. 정신 차려, 형. 왜 그래? 이 시간에 누구지? 고양이가 왔나? 1층으로 내려간 우린 마침 안방에서 나오는 아버지와 마주쳤다. 기이한 건 아버지 역시 형과 마찬가지로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무표정하게 걷고 있다는 점이었다. 아버지가 대문을 열었다. 열린 대문 앞에는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었다. 멀리서 봐도 상당히 예뻤다. 뜻밖에도 여자는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시선을 던져 말 위에 서 있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민석아, 널 보고 있잖아. 여자와 눈길이 마주치자 오싹한 전율이 등골을 타고 내렸다. 여자는 화사한 노란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여자가 상냥하게 말했다. 방을 세놓는다고 해서 왔습니다. 맞나요? 그럼요. 방은 많습니다. 당장 제가 사용할 수 있나요? 지금 당장? 사정이 너무 급해서요. 물론이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죠. 밤늦게 죄송하지만 제가 당신의 집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와도 되지만 이거 어쩌죠? 방을 하나도 치우질 않아서 무척 지저분합니다. 만약 살려면 도배도 좀 하셔야 될 테고, 아무래도 오늘 밤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이제 내가 당신의 집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만. 형이 슈퍼 할머니가 했던 말 얘기해줬었는데. 고향의 소리와 함께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 절대로 집에 들이지 말래. 아버지, 안 돼. 그럼 어서 들어와요. 아버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여자는 재빠르게 발을 안으로 집어넣었고 순식간에 대문을 넘어섰다. 여자가 상규된 얼굴로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다. 다시 이 집에 발을 들이는 게 얼마만인지. 예전에 이 집에서 살았던 모양이죠. 아주 오래전에. 여자가 집안으로 들어오자 많은 것들이 변했다. 먼저 집안을 뒤덮었던 푸른 기운이 확연히 짙어졌고 다음 순간. 아버지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비비꼬더니 온몸을 긁기 시작한 것이다. 여자는 그런 아버지를 가만히 응시했다. 고통스럽게 신음하던 아버지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짐승처럼 몸을 웅크렸다. 잠시 후 아버지의 입에서 끔찍한 소리가 새나왔다. 잘못 본 게 아니라면 몸을 웅크리고 바닥에 엎드린 아버지는 쥐의 흉내를 내고 있었다. 옆에 있던 형이 비명을 지르며 후다닥 2층으로 달아났다. 여자가 그런 아버지를 보더니 희미하게 웃으며 대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놀랍게도
대문 앞에 그들이 서 있었다. 사당 앞에서 형의 방 창문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난 무심코 고개를 돌리다가 그들이 지나간 자리를 보고는 경악했다. 마당에 어지럽게 찍힌 발자국들이 모두 고양이 발자국이었던 것이다. 노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마당을 가로질러 오더니 내 앞에서 멈췄다. 여잔 마치 이전부터 알고 있는 것처럼 익숙하게 말했다. 아니, 실제로 여자의 표정이 눈에 익었다. 안녕, 고마워. 나를 아세요? 그동안 집이 많이 변했고. 방 안에서 처참한 쥐의 울음이 들려왔다. 하지만 내겐 그 소리가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형의 비명처럼 들려 너무나 무서웠다. 여자는 가만히 내 얼굴을 들여다보며 영문을 알 수 없는 말을 했다. 나도 언젠가는 새끼를 낳겠지. 나도 언젠가는 새끼를 낳겠지. 여자의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길은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 정도로 차가웠다. 고양이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다. 2층에서 끔찍한 비명이 들리는가 싶더니 뭔가가 방 안에서 튀어나왔다. 처음엔 그 커다란 짐승이 뭔지 몰랐다. 놀랍게도 형에게 고양이 수십 마리가 매달려 있었다. 쥐처럼 웅크린 채 찍찍거리며 고개를 드는 형의 얼굴이 피로 물들어 있었다. 난 열병이라도 걸린 사람 마냥 와들와들 몸을 떨었다. 난 울면서 뒷걸음질을 쳤다. 누군가가 뒤로 물러서는 나를 막아섰다. 돌아보니 새까만 양복을 입은 끔찍한 괴물이 무시무시한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을 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고 난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다음날 난 동네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향했고 일주일쯤 지난 후에 식구들의 사망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가족들은 모두 쥐약을 먹고 사망한 걸로 판명이 됐다고 했다. 난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경찰에선 자살과 사고사를 놓고 고민하다가 쥐약이 들어있는 음식을 가족들이 모르고 먹은 것 같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저, 민석 씨, 나 궁금한 게 있어. 마지막에 민석 씨가 보고 정신을 잃었다는 그 괴물의 정체는 뭐야? 그는 플루토였어. 플루토. 플루토는 까만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몸은 사람이고 얼굴은 고양이 얼굴 그대로였어. 그럼 그 노란 옷을 입었던 여자는 혹시 양이? 확신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생각해. 근데 플루토는 왜 민석 씨만 살려준 걸까? 민석 씨 말대로라면 가장 원한을 품어야 할 사람이 바로 민석 씨잖아. 나도 한동안은 그 이유가 무척 궁금했는데 나중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차라리 살려두는 게 더 고통스럽고 진정으로 복수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실제로 난 아직도 매일 악몽을 꾸며 외롭고 힘겹게 살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하지만 앞으로 그렇게 힘들게 살면 안 돼. 민석 씨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내가 옆에서 민석 씨 지켜줄게.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우리 그만 갈까? 응. 아, 저 참 민석 씨. 어? 왜 그 여자가 한 말 있잖아. 뭐였더라? 아, 안녕 꼬마야.
너도 어서 새끼를 낳아봐야지, 였나? 그 말이 왜? 몰라. 이상해.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괜히 섬뜩해지는 거 있지? 민석 씨는 괜찮아? 듣고 보니 나도 그 말이 날카로운 가시처럼 목구멍에 탁 걸리는 기분이 들었다. 이제 사흘 후면 내게도 가족이 생기고 머지않아 자식들도 생길 것이다. 너도 어서 새끼를 낳아봐야지. 왜 그래, 영서야? 왜? 아, 아니야. 저 괜찮아. 갑자기 뱃속에서 뭔가 날 차는 것 같았어. 뭐였지? 저, 민석 씨,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화장실로 향하는 영서의 뒷모습을 보며 난 사뭇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황급히 주변을 살폈다. 혹시라도 어딘가에 플루토의 두 눈이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앞으로는 평생 자식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마음 졸이며 살아야 하는 건 아닌지. 내게 가족이 생기는 순간 플루토의 진짜 복수가 시작되는 건 아닌지. 갑자기 모든 게 혼란스러워졌고 서늘한 두려움이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던 것처럼 내 눈앞에서 넘실거리기 시작했다. 후에 함께 하셨는데요.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막 들려올 것만 같습니다. 이종호 작가 제 옆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참 이렇게 무서운 작품을 이렇게 쓰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 작품 보고 무섭다고 하면은 작가께서는 기분이 어떠세요? 솔직히 뭐 기분이 나쁘진 않죠. 그 공포소설이 물론 무서운 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 독자들을 이렇게 무서움에 떨게 하는 것도 그 의도 중에 하나니까 안 무섭다고 하는 것보다 무섭다고 하는 게 훨씬 기분이 좋죠. 아, 그렇네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러면 좀 약간 맥이 빠지실 그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작품 끝부분에 그 여자친구인 영서가 배가 아프다고. 아, 예. 그런데 굉장히 이게 참 찝찝하게 기억이 계속 남거든요. 아이에게도 좀 복수가 계속되지 않을까. 뭐 그 냥이도 그랬잖아요. 너도 뭐 새끼를 낳아봐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예, 예, 그렇게 보면은 플루토와 냥이의 복수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건가? 라는. 이 그 글에서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어떤 복수가 있다 없다 명확하게 나온 건 없죠. 나온 건 없는데 어차피 이런 그 복수에 대한 어떤 결말은 그 주인공의 어떤 뭐랄까 죄의식 같은 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잘못한 죄의식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그 죄의식을 떨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복수가 없어도 계속 그 죄의식을 안고 가면 그것도 또 복수가 되는 그렇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딱 정해진다기보다는 주인공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 그러게요. 왜 죽이지 않았을까? 그랬더니 어쩌면 살려주는 게 가장 큰 복수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으니까요. 이 작품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고양이라는 동물이 정말 이렇게 뒤덮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작가께서는 이 작품을 통해서 뭐 한여름에 더위를 잊게 하거나 사람들을 좀 오싹하게 만드시고자 하셨겠지만 이 작품을 쓰신 의도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뭐, 그, 일단 큰 의도 중에 하나는, 여름에 좀 오싹한 기분을 느껴보도록 그런 것도 큰 의도 중에 하나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 가족 간의 그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발단이 된 게 그 아버지가 이제 그전에는 좀 가난하게 작은 집에서 이렇게 오순도순 살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좀 욕심을 부려가지고 넓고 큰 집인데 굉장히 폐가 같은 그리고 주위에 뭐 그 이웃도 없고 네. 산 정 꼭대기에 그런 어떤 심리적인 스트레스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 플루토라는 고양이한테 그런 과잉된 감정, 격한 그런 행동이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가족 간의 어떤 소통의 부재가 주인공에게 스트레스를 줬고 그런 스트레스가 그런 고양이한테 아주 잔인한 행동을 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의도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미스터리한 세계입니다. 네. 네, 앞으로도 재미있고 흥미롭고 그러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작품 기대하겠고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플루토의 후예 이종호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호 작가의 플루토의 후예 편이었습니다. 음악 강진호, 효과 안익수, 윤미원,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서승표, 진행의 김경란이었습니다.